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현재 꾸준한 증가세인데다 발병 연령대까지 낮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유방암은 치료 후 환자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암 중 하나인데요. 암덩어리는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유방 전 절제술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에 많은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유방 절제술 후 손실된 원래 유방 형태를 복원해주는 수술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유방 재건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이후 유방 재건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은 현재 55%까지 증가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매년 5천 건 이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하면 가슴의 변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경험하는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우울증은 짐작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몸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깨나 척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즉시 재건이라고 하는데요. 즉시 재건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지연 재건으로 유방 재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즉시 재건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시 재건의 장점이라면 유방암 발생 이전의 유방 형태와 피부색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방을 재건할 수 있어서 미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수술로 유방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환자의 회복이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가슴 상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 역시 적어지게 됩니다. 즉시 재건술은 암 수술로 제거한 가슴을 빠르게 복원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번의 수술로 유방암 치료와 가슴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즉시 재건에도 유방암 재발, 치료 성적 등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연 재건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유방암 병기에 따른 유방 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의 여부입니다. 그 밖에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의 선호도,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연 재건의 경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 유방암 치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슴 상실을 경험해야 하고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 외에도 지연 재건의 미적인 결과가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게 됩니다. 유방 재건은 생각보다 큰 이물질이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물질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형물로서는 매우 큰 부피를 차지하기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보형물 유방 재건과 자가조직 유방 재건으로 나눕니다. 2021년 심평원에 따르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은 76%,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은 24%를 차지합니다. 보형물 유방 재건은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며 자가조직 유방 재건과 다르게 복부나 등에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양쪽 유방의 재건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형물 사이즈를 이용해 유방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조직 유방 재건은 복부, 등의 조직을 이용해 유방 재건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유방 조직과 유사한 질감, 모양 등으로 재건할 수 있고 노화 및 체중 증감에 따른 영향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이 길고 흉터나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뱃살이 어느 정도 있는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의 경우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연 유방 재건의 경우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마른 체형의 젊은 여성이나 피부 보존 유방 절제술을 받고 즉시 유방 재건을 할 경우 보형물 삽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하복부살 이식 재건 수술은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보형물 삽입의 경우 2, 3시간이면 완료되는데요. 유방 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라면 재건 방법에 상관없이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술비, 보형물 포함 재료비, 수술 후 착용하는 보정 브래지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형물 자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로 인해서 체내에서 정상 캡슐이 형성되는데 이 캡슐의 수축이 일어나는 구형 구축이나 보형물 파열 등 보형물 자체 합병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보형물 수명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유도와 유륜을 절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유방의 실질 조직만을 제거하는 유도, 유륜 보존, 유방 절제술을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술법은 계속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하지만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면 유도와 유륜의 결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 유도와 유륜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유방 재건과 동시에 재건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유방 재건이 안정화되는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 환자의 항암 치료 계획과 맞추어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술 부위가 안정되면서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는지, 뱃살 혹은 등살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불편한 부위와 강화해야 하는 부위가 다르고 수술 범위와 겨드랑이 림프샘 절제 범위에 따라서도 재활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퇴원하시면 수술 후 한 달까지 재건 부위가 눌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팔을 90도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가슴 근육을 이용하는 운동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에는 보형 브라를 착용하시게 되고 대부분 수술 후 한 달경 스포츠 브라로 변경하는 시기를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유방을 재건하면 유방암 재발을 발견하기 힘들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유방 재건은 보형물 및 자가조직 재건 모두에서 유방암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과 암 재발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없고 재발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방 재거나 사용하는 보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No, 아닙니다. 보형물 자체가 자가조직이 아닌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체내 면역 반응 역시 발생할 수 있어 영구적인 사용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제거는 환자들에게 신체에 대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줘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과 유방 제거 수술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여성으로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방은 여성의 자신감 내지는 상징성으로 점점 더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유방 절제술로 유방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라지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걱정과 두려움, 불확실성 등이 밀려와 유방 재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성형외과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발전과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안전하고 쉽게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유방암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무엇으로 유방 재건을 할지는 주치의와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안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방 재건은 유방암 치료 이후에 여성의 상실된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